와, 두꺼비 잡으러 가야 되겠어요. 와, 정말 시원하다. 안녕하십니까, 요리의 세상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맛을 그리는 남자 마크남. 끈한 국물 엄청 땡기시죠? 이 동태탕. 동태 손질은 가위로 자르는데 배 지느러미부터 손질하겠습니다. 수염 지느러미 또. 동태는 비늘이 좀 적습니다. 비늘을 긁을 필요 없어요. 타러 갈 때 6통, 7통, 8통 이렇게 통을 붙여서 얘기를 해요. 모르시면 어림 잡아서 2병, 보통 40cm 이상 돼야 이제 8통에 들어갑니다. 얼려있는 거 산 게 좋고요. 좀 밖에서 녹아서 오래 있으면 눈 색깔이 좀 안 좋아지죠. 근데 충혈된 눈처럼 빨개지면 좀 오래된 거죠. 동태 이제 내장 제거할 건데, 동태는 다른 생선에 비해서요 쓸개가 커요. 그래서 쓸개를 잘못 만지면 터지면 쓴맛이 나거든요. 물론 잡는 과정에 쓸개가 터진 것도 있지만, 그래서 가위 같은 걸로 이렇게 배 쪽에서 동태 아가미 아래쪽까지 쭉 잘라주세요. 모든 생선은 아가미 아래가 심장이죠, 심장. 거기 있는 데까지. 그런 다음에 이제 잘 잘라졌으면 내장을 살짝 벌려주세요,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심장이에요. 까맣게 보인 거 있죠? 이게 이제 심장인데 버려야 되고, 딱 내장을 한 번에 쭉 빼주시면 돼요. 그 아가미까지 쭉 빼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뺐죠? 자, 여기가 있는 데를 떼어내고 가면 아가미가 이렇게 같이 뚝 올라와요.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는 막이 있죠? 이 막을 잘 떼어내야 돼요. 이 막에서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찬물로 손질할 때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피가 있잖아요. 생선 머리를 과감하게 꺾어버렸어요. 이렇게 꺾으면 이제 이렇게 빨갛게 보이죠? 가위로 이렇게 자르듯이 살짝만 이렇게 스크래치를, 칼로 해도 되는데 가위가 더 날카롭지 않으니까 붉게 되어 있는 부분의 피를 싹 정리해 주세요. 가위를 이렇게 두에 길을 내서 살짝 해서 이렇게 당겨주세요. 뼈 있는 데를 이렇게 끝까지 한 두 서너 번 정도.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피가 싹 주면서 있었던 피가 깨끗이 빠졌죠. 자, 그 다음에 동태 머리는 버리지 않고 같이 끓여야 시원하죠. 이 입 있는 데 끝부분만 이렇게 잘라주세요. 해동지에다가 조금 올려서 물기를 살짝. 근데 육수는 보통 3컵 정도, 커피컵으로 3개. 근데 이제 육수를 낼 때는 한 컵을 더 넣어요. 4컵 넣습니다. 800cc 정도. 먼저 물 넣고 여기에 다시마 넣고 작은 고추 매운 거, 생강, 마늘은 손으로 한번 탁 쳐서 한 개나 두 개 상관없습니다. 두 개 정도. 육수는 끝났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 끓여요? 다시마는 끓어오른 상태에서 10분이 넘어가면 한 6분에서 7분이 제일 좋다고는 해요. 그래도 불을 줄여서 한 10분 정도 끓이면 딱 좋습니다. 여기에 무를 많이 넣어버리면 무가 맛있는 맛을 다 가져가. 많이 넣지 말고 손질하고 남은 정도의 무만큼만 조금만. 이제 이 무는 뭐냐면 이 물에 좋지 않는 맛이 있으면 이 무가 처리하겠죠. 조금 1cm 정도 두께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애호박. 얘도 1cm 크기로. 어떤 버섯이든 다 괜찮습니다. 약간 얘도 볼륨이 있게끔. 양파는 아주 소량 넣습니다. 끓으면 불을 좀 약하게 해서 배를 가른다고 그러죠. 이렇게 그냥 4cm 길이로 이렇게 안 좋은 데는 육수에 쪽가다고 팽이버섯 한 줄 찢어서 준비해 놓고, 끝은 끝부분은 질기니까 아웃. 얘는 이제 마지막에 들어갈 거죠. 고추, 두부. 두부는 무보다 더 두껍게 한 1.5cm 정도. 고추는 어슷하게 썰어서 좀 물에다 씻어서 씨를 좀 제거하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생선 물기가 좀 빠졌겠죠. 이렇게. 꼬리는 좀 길게 크기에 따라서. 양념을 만들 때 이 건새우를 절구에다가, 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가루로 됐잖아요. 이게 부서져 있으면 돼요. 새우 1스푼 정도, 고춧가루가 약 3스푼 정도, 고추장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로, 된장은 고추장의 반만큼, 아이미는 시장에서 팔아요. 아이미가 없을 때는 미온 넣으시면 돼요. 작은 커피스푼 있죠? 달아서 1스푼 정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미온의 3배 정도. 마늘 듬뿍 15cc 정도, 생강은 5cc 정도만, 청주 알코올기를 조금만 1스푼 정도만 좀 넣어서, 네, 후춧가루, 육수를 조금 해서 다대기가 육수 한번 걸러 볼게요. 가장 처음에 넣을 것은 무하고 버섯류. 봐도 지금 들어와 상관없습니다. 끓어오르면
지금 이제 양념을 이렇게 토막. 자, 이렇게 이제 끓어오르죠. 이때 이제 애호박 들어가 주셔야죠. 이제 이때부터는 막 저으면 봉태가 부서져요. 고추, 대파. 이 애호박만 익었으면 그때 이제 두부 올려주시고 쪽가다고 팽이는 마지막에 불 끄면서 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끓어오르면 불을 조금 두부를 호박이 지금 다 익었네요. 팽이버섯, 쑥갓. 이렇게 해서 애가 좀 죽으면 요리는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가 막히죠? 조금 맛을 한번 봐볼까요? 이거 술 먹어야 되는데. 와. 두꺼비 잡으러 가야 되겠어요. 우와, 정말 시원하다. 여러분, 한번 탕 하나 끓여서 부부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가족끼리 봉태탕 맛있게 한번 끓여보시게요. 오늘의 맛 끝내는 요리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